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아,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3,000원에 비중 25%입니다. 53,000원에 25%요. 예. 삼성전자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아, 최근에요. 아, 최근에 아주 들어가셨어요? 최근은 아니고 한 며칠, 한 7, 8일 정도 됐지요. 일주일 가까이 좀 넘어 갔는데.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지난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삼성전자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수익 실현은 조금 하셨나요? 삼성전자, 저는 중장기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중장기 얼마 정도 보셨어요?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뭐한 7만 원대 그 정도 보고 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이렇게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얼마요? 보수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지금 아, 자리에서는. 목표가 6만 원 그러니까 정도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면 7만 원까지 안 팔아, 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왜냐면 이게 상승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은 오늘은 조금 파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기술적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자리인데, 오늘 같은 날은. 왜냐면은 지금 구속 관련해서 그 영장 심사를 했고 지금 새벽에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대형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하죠. 수급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체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특히 수급을 체크를 하고 그냥 이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그럼 손해볼 일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은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오히려 샀어요. 개인들이 왜 샀을까? 설마 삼성인데? 설마 이재용인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죠.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수익권이라면,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된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뭐 상한가를 뭐 달성하거나 막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베팅을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는 거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조금 힘은 좀 잃었어요. 일단 하단 121선까지 열어두시고 조금은 끌고 가보시되, 내일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121선 지지선 확인하시고 굳이 저 자리를 뭐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 지지선 확인하시고, 오늘 그리고 그저께 전전거래일에 좀 돌파해주지 못했던 5만 5천 원 정도를, 아, 5만 6,500원 자리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얘는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줄 거고, 그때 오면은 다시 매도하고 다시 이제 잡고 좀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하단 121선 지지 확인해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러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고 이런 작전을 펴라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리 말고. 만약 이쪽에서 4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4만 원에 샀다가 6만 2천 원까지 갔네. 안 팔았어요. 그럼 다시 4만 원까지 왔네. 그럼 나는 한달 동안 뭐, 거의 1년 동안 뭐한 거예요? 그쵸?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났을 때 챙겨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왜이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냐면, 중기적인 파동에서는 단기적으로는 5% 10% 정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중기적인 파동에서 하락은 20%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은 그럼 미련을 남기면 안 선생님 되니까. 말씀하세요.
예. 당장 그러면 삼성전자를 저걸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으로 좀 팔고 딴 것을 지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갖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그 높고 뭐 금방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전성은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마음이 있어서 나는 실제 이걸 샀는데 네. 그건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뭐 팍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그렇게 변화가 많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천천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천천히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묻어두고 네. 묻어두는 종목 정도로 생각하고 네. 나머지는 조금 굴려가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죠. 예, 만약 예, 그게 예. 좀 답답하시면 좀 포트 변경을 예. 하셔야 되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요. 네, 좀 그렇게 예.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이제 오늘 아마도 내일 증시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 관련된 종목들일 겁니다.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 혹은 증시에 조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이미 첫 번째 사례는 아니죠. 이전의 사례를 좀 본다면 2017년도에 한번 부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고 그때 구속 청구되고 그때는 구속이 됐었죠.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구속이 많이 됐다라는 가정을 하다 하더라도 지난 주식에서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 1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심사 이후에 실제로 이제 구속 수감된 게 2월 달이거든요. 그때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때 이제 흐름을 좀 보면 2017년도에 1월 달에 여기 이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속 수감된 거는 약 한 달 정도 뒤에 소감이 됐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려감으로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첫 번째 그 사례인데 보통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 힘을 보면 똑같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파급효과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도 오히려 더 파급효과가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구속되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는 저점을 잡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 총수에 의한 경영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삼성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지만 삼성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시스템화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총수에 의해서 전달된 사항이 그대로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시스템화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전에서도 발생되지 않았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추가 이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 사례를 보면 2017년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주가에 우려할 만한 사례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아마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부분은 당일 하루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큰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과 함께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뭔가 주도 섹터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을 좀 주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마도 삼성그룹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나오면 내일 아침에 오전에 아마 그 주가의 반응,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아마도 시장은 그렇게 되면 전략 호강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오늘까지 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수급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수급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아마도 내일 분명히 어떤 그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의 변화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보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월 말 이후에 보시면은 3-4일 매도, 3-4일 정도 매수, 3일 정도 매도, 그다음 3일 정도 매수, 한 이틀 정도 매도, 또 이틀 정도 매수, 또 이틀 정도 매도. 뭐냐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교환 이제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이 아닐 것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5월 말 이후에 수급의 형태를 보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을 비교해 보면 매수 물량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매도할 때는 물량을 줄였다가 매수할 때는 물량을 늘렸다가 매도할 때는 물량을 좀 줄이는데 이번에는 아마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추리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본다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개인들한테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데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압도할 만큼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일 정도에 이번 사건이 이슈화 돼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3일 정도 매도 물량이 이룬 이후에 주 중간부터는 또다시 매수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오히려 삼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조정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